지난해 토종닭하고 거위하고 여기다 분양을 했어요. 그래서 잘 있나 하고 왔는데 마침 이 꽃이 폈는데 너무 신기하고 특이하고 하여튼 처음 보던 꽃이에요. 저도 꽃을 엄청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런 꽃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. 그 뭐 백두대간 종주도 해봤고 히말라야도 갔다 와봤고 산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식이종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. 이런 식이종이 좀 더 개발을 해서 많이 좀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숲 해설사로서 굉장히 많은 철쭉꽃을 만나봤는데요. 오늘 이곳에서 본 철쭉은 굉장히 처음 보는 꽃이고요. 또 이렇게 예쁜 꽃은 정말 제가 철쭉 많은 꽃 중에서도 처음 만나는 친구 같습니다. 검색을 해서 봤는데 이 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 게 없더라고요. 저희 가평에는 굉장히 희귀한 꽃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철쭉은 철쭉인데 무슨 철쭉인지 몰라요. 저희 할아버지 때 이거 조금 해가지고 캐가지고 오신 건데 어디서 캐왔냐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저 매봉산이라고 있어요. 매봉산에서 이 나무가 딱 한 대뿐이 없어요. 전국에로 막 돌아다녀도 이 나무 하나뿐이 없어요. 제가 이제 도립공원에 다니면서 산 관리를 해요, 제가요.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산을 연인산 일대를 다 다녀도 이런 꽃은 전혀 못 봤어요. 벚꽃도 왜 그 계량종 이렇게 벚꽃 네.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런 종 같아요. 네. 도련변이시고. 네, 네, 도련변. 예, 네, 도련변.